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Captain Moses speak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캡틴 모세, 파일럿 모세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특히 제 생방송을 보시면서 심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실제 관제사님들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멀티플레이를 같이 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밧심을 설치하고 어떻게 하면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설치해서 저와 같이 또는 저와 함께 이 비행 시뮬레이션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다 더 실제와 같이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영어로 된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여기 이제 batcall.net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요, 제가 관제사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곳에 가시면은 밧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매주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현실과 비슷하게 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셔도 좋고, 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가시면 유명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행하는 거는 그런 데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고요. 제 영상을 보셔도 비행을 쉽게 배울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가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 밧심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밧심을 하기 위해서는요, 플라이 시뮬레이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꽤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 시뮬레이터 X고 스팀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18일이 되면은 이제 새 버전이 나와요. 2020년 버전이. 그래서 저도 그걸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걸 쓰셔도 되고, Explain이라는 걸 쓰셔도 되고, P3D라는 걸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플라이 시뮬레이터 2020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비행 시뮬레이션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행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멀티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밧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밧심에 조인해서 밧심 네트워크에서 같이 비행을 하려면요, 참고로 밧심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밧심 내에 지금 부도입니다. 지금 제가 새벽 시간에 찍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권에는 비행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꽤 되기는 하는데 지금 몇 대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럽권에 가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이렇게 크게 바운드리가 되어 있는 건 컨트롤러들이고요, 센터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DA, DGA, 이거는 다 타워 또는 관제사님들입니다. 동그랗게 되는 거.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네요. 이 조그만 사각형의 줄이 하나씩 가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비행기예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관제를 받고 있고요. 현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ATIS라든지 관제라든지 비행 절차, 플라이트 플랜, 제가 놀랄 정도로 너무 현실하고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락다운 때나 주말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조금 적은 편이네요. 그래도 지금 한 1,200-1,300명 정도 유저들이 있고, 진짜 바쁠 때는 2,3,000명씩도 들어오고요. 아시아 쪽은 조금 이렇게.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밧심입니다. 밧심, 지금 순수 밧심 네트워크에만 있는 비행기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래서 밧심이란 그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좀 더 현실과 비슷하게 재미있게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전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고 같이 관제를 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밧스파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받으시면 현재 이제 전세계 어떤 비행기들이,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어디서 날고 있고 관제사님들이 계신지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그렇고요. 근데 실제로 밧심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은요, 시뮬레이터 하나, 그 다음에 V파일럿 또는 다른 프로그램, 이제 엑스플레인이나 아니면 다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3D나 FSX는, 네, 제가 쓰는 FSX는 B파일럿이 있으면 됩니다. B파일럿을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이거 두 개, 플라이 시뮬레이터하고 V파일럿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듯이 현재 뭐 관제사님이 어디 들어와 계신지 또는 다른 친구 비행기들이나 다른 비행기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싶으면 이걸로 보고, 아 그래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V루트는 사실 많이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인터넷 뒤지다가 이제 나왔어요. 서치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루트를 많이 짭니다. 그래서 루트 가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비행할 때
예를 들어 뭐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한국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코리아, 사우스코리아 한 다음에 인천 한 다음에 여기 루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쓰고 싶은 루트를 골라서 여기 IRAC 사이클, 이건 데이터베이스 사이클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쇼 누르면은 이제 친절하게 날씨 정보도 나오고 이렇게 루트가 쫙 나옵니다. 날씨 정보도 나오고 여기 루트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르는 루트는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옵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fly라는 건데, 이 친구는 업데이트가 있네요. 이건 뭐냐면 받침상에서 다른 유저들 비행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저들의 비행기가 그냥 하얀색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fly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은 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은 실제로 그 비행기에 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면 아시아나, 그 비행기 실제 모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이 괜찮으시면 이거 쓰면 옵션이고요. 머스트 필요한 건 이거 두 개고요. 다운을 그럼 어떻게 받냐면은, 아참 근데 받침을 하시기 전에 어카운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받침 사이트를 일단 가셔야 되고요. 받침.net. 이제 받침.net에 가셔서 본인 계정을 만드시는데, 계정을 만들면 보통 만들고 나서 빠르면 하루 이틀, 2, 3일이 지나야 본사에서 허가를 해주고 계정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정을 만들자마자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침을 나중에 하실 거라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Join Here 누르시고요. 꼭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당장 안 하시더라도. 그래야 나중에 하고 싶을 때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Sign Up 페이지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받침 멤버 레지스트레이션이잖아요. 여기서 Yes를 누르세요. 그럼 여기 딱 봐도 개인정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First Given Name, 이거는 받침은 다 실명을 쓰길 원해요. 그래서 실명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길동 홍길동이죠. 그리고 홍 다음 점넷뭐 이렇게 하고 Confirm 홍 다음 점넷 하시고요. 그 다음에 age는 뭐 연령대 하시고요. password reminder word. 여기 뭐, 패스워드 찾을 때, 기억할 거 뭐, 기억나게 해줄 거, 뭐, first car, 아니면 toy, 뭐, pet, 뭐, 이런 거 써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ate or province. 이거는 어느 지방 출신이냐. 뭐, 서울 하시고, country는 뭐, South Korea, or South Korea가 아니라 Republic이네요. Democratic 하시면 북한 사람 됩니다. Republic of Korea 하시고, 그 다음에 I am 뭐 enthusiast 아니면은 pilot in real world. 그러니까 나는 진 그냥 조종하고 이런 항공에 대한 것에 열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또는 pilot in real world. 난 진짜 조종사다. 난 진짜 관제사다. I am both pilot and ATC in real world. 나는 그 조종사하고 관제사 모두 해당된다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elect your preferred region. 지금 계신 region을 하시면 돼요. 한국 분이어도 뭐 외국 사시면은 외국 region 해도 되고, 외국 살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아시아로 할래? 그러면 아시아 고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국 분들은 보통 코리아로 이렇게 하시면 좋죠. division을. 네, 이게 division을 잘 고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아마 못 모르고 다른 거 골랐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division 옮기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요. 허가를 받고. 받침은 일단 등록이 되면, 네, 이 디비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디비전 선택을 다른 거 잘못하셨다 바꾸시려면 다시 요청하고 허가받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받침이 항상 뭐든지 다 본사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요. 보통 하루 이틀, 2, 3일 정도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코리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Register Me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왜 바로 접속이 안 되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 정도, 길게는 2, 3일 정도 기다리셔야지 이메일이 오고 이제 정식으로 받침 멤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가장 중요한 받침 멤버십 이제 어카운트를 가지게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이제 받침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냥 vpilot을 구글 같은 데 검색하셔도 나와요. vpilot 다운로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vpilot P3D-FSX 용을 쓰고 explainxpilot 그리고 뭐 스위프트라든지 엑스콕박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파일럿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비파일럿을 선택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했고요. 비파일럿 사이트 가잖아요.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다운로드해서 깔면 아까 제가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츠파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구글에다 검색하시면 돼요. 바츠파이. 그 다음에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다운로드 하시고 여기서 요 셋업 다운로드해서 까시면 되고요. 설치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V루트. 아까 제가 이제 루트 같은 거잘못 짜시는 초보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처럼 뭐 비행 경력이 많아도 루트를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저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 틀려요. 이제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유료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음 좋고 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FLAI를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시거나 요 사이트 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하시면은 비행기들 도장이 나오니까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바코 여기 가시면은 디스코드로도 그룹이 있습니다. 바코가. 그래서 디스코드 그룹 들어오셔도 질문들 수시로 하시면 되고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자료들 보시고 질문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밧심에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아쉽게도 지금 한국에는 관제사님이 안 계시고 아시아권은 다잘 시간이에요. 지금 새벽이어서. 그래서 어디를 가볼까요? 아까 영국이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 영국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보죠, 뭐. 바시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행하는 곳중한 군데가 여기 런던이 히트로 공항이죠. 여기 히트로 공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V파일럿 세팅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V파일럿 처음에 켜시면은요, 세팅이 안돼 있잖아요. 일단 V파일럿을 켜시고요. 커넥은 플라이 시뮬레이터가 켜져야지만 커넥이 됩니다. 그리고 커넥이 되면 여기 주파수 같은 것도 관제사님들이 계시면 나오고 안 계시면 안 나오고요. 일단 세팅을 가십니다. 세팅을 가면 네트워크에 이제 고유 아이디랑 고유 비밀번호를 줘요. 그래서 아까 어카운트 만드셨는데 이메일로 고유 아이디하고 어카운트 번호, 아니 비밀번호가 제가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오거든요. 그거를 꼭 사진 찍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풀네임은 이제 이렇게 바심은 실명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your home airport 저는 이제 마닐라로 일단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심 서버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보통 아시아권은 싱가포르 거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싱가포르를 아시아권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이게 가끔 에러가 생기고 안 되면 다른 서버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본 세팅하시고 이제 어플라이를 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notification 이런 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폰트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오디오가 조금 중요한데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컴퓨터에 맞는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볼륨하고 마이크 볼륨 이런 거 세팅하시면 되고요. 리얼리스틱한 ATC 사운드 이펙을 없애려면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좀 리얼리스틱하게 가는 게 낫죠. 어플라이 하시고요. PTT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PTT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이스틱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는데요. 키보드에 뭐 컨트롤이나 뭐 이런 걸 정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이스틱에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사용합니다. 클리어 커런트 어사인먼트 한 다음에 셋업 디펜 PTT 푸시 투 토키 버튼 누른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키보드든지 뭐든지 간에 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기 쉬운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 매칭, 퍼포먼스. 네, 이거는 본인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80마일밖에 안 돼. 100마일로 일단 바꿔볼게요. Apply 하고, Updates, check for V-Pilot update on the channel stable. 네, Miscellaneous, automatically swap mode Charlie on takeoff. Keep window visible. 네, 이런 거는 본인이 그냥 세팅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네트워크하고 PTT, 그 다음에 Audio.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신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 세팅하시고요. 이제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이제 여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해서 플라이 시뮬레이터 열고요. 아까 그 히트로 공항이 바빴으니까 거기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지금 보시면 플라이 시뮬레이터 X가 켜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멀티플레이 안 가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뭐 셸칵핏 하고 싶잖아요. 그럼 멀티플레이 가셔서 해도 되긴 해요. 여기 멀티플레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서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심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서버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고르시고
공항을 정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고르고 공항을 정해서 들어가는데 share my aircraft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여기 이제 조인할 수 있는 게 떠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지금 FA18 Hornet을 하고 있는데 내가 조인을 눌러서 같은 비행기를 두 명이 같이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때 저는 사용하는데 평소에는 이거 안 씁니다. 멀티플레이 안 하셔도 돼요. 아심하실 때는 보통 저거 하면 더 느려질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카피쉐어 할게 아니면. 그래서 처음에 프리 플라이트 하시는 거예요. 프리 플라이트에서 비행기를 일단 고릅니다. 저는 대한항공 320 비행기를 고르겠고요. 그다음에 공항은 EGLL. 이거는 ID고요.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 히트로 나왔잖아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뭐 히트로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뭐 런던 해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로 이렇게 해서 나라로 해서 좁혀가면서 찾으셔도 돼요. 네, 왜냐면은 항공 종사자가 아니면 이런 아이디, 공항 아이디를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런던 이렇게 친 다음에 게트윅하고 히트로가 제일 유명하니까 히트로 일단은. 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받침 초보분들이 액티브 런웨이가 기본으로 돼 있는데 일로 가면 안 돼요. 게이트를 정해서 들어가세요. 게이트를 어느 게이트든지 정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네, 시간하고 뭐 날씨도 정해도 되고 시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받침은 실제 비행하고 거의 똑같이 하기 때문에 차트를 어느 정도 보면서 비행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BFR 비행 위주로 이제 세스나 같은 거 하시던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코나 아니면은 카페 이런 데 가서 물어보시면 다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텐데요. 한국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 AIP를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무료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차트나 한국 차트나 무료로 제공되는 차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한번 찾아보시면 AIP 쪽에 보통 무료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매니아들은 돈을 주고 그 차트를 서브스크립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한 달에 뭐 얼마 만원 정도, 뭐 1, 2만 원 주고 나비그래프였나요? 잽슨 차트랑 거의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아이패드하고 차트를 주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뮬레이터가 켜졌는데요. 지금 런던, 지금 저는 런던 히트로 공항에 와 있고요. 카고 주기장 같네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쪽에 비행을 안 해봐서요. 그래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가지고 지금 게이트에, 파킹 스탠드에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받침에 커넥을 하냐면요. 아까처럼 나가서 요 이제 비파일럿을 커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파일럿을 커넥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콜사인은 자기가 원하는 콜사인을 쓰시는데 그 3레터 에어라인 코드를 앞에 쓰시면 돼요. 코리안 에어니까 칼 하고 그 다음에 KE가 아니라 칼이에요. 칼하고 숫자 쓰시고 비행기 종류 이제 저는 에어버스 320이니까 이렇게 해서 누른 다음에 커넥하면 돼요. 만약에 그 쉘 칵핏 하시면은 요거 누르고 또 하시면 되긴 하더라고요. 커넥 저거 누르지 말고 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모드 찰리는 뭐냐면 트랜스폰더 모드 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모드 찰리를 눌러야지 지금 제 비행기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접속을 했잖아요. 접속을 하니까 이제 여기 주파수가 엄청 많네요. 이 동네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주파수 많은 건 처음 봤네요. 이게 앞에 이제 4레터가 보통 공항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터들, 컨트롤 또는 센터, FSS, 그다음에 어프로치 컨트롤러, 타워 컨트롤러, 그라운드 뭐 이렇게 하고 이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이름. 지금 이렇게 관제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교신을 할수 있고요. 지금 EGLL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타워가 118.5네요. 이 친구하고 한번 라디오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커넥하고 뭐 다시 한번 커넥할 때 요거 입력하시고 커넥하시고요. 뭐 찰리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덴티티는 누를 필요 없고요. 만약에 제가 타워하고 라디오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친구를 원하는 친구 오른쪽 해서 오픈 프라이빗 챗. 내 초보라서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기서 한글이 되시는 분은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치셔도 되고, 영어권이면 영어로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텍스트로 비행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뭐 리퀘스트 택시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메시지에다가 개인 메시지로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비행하시기 전에 플라이트 플랜을 제출하셔야 돼요. 실제 비행기처럼. 그래서 여기 커런 타임 보시면 줄루 타임이거든요. GMT라고도 하고, 네, 저 줄루 타임. 현재 줄루 타임이 2018시예요. 그래서 일단은 IFR 비행할 건지 BFR 비행할 건지 이제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출발지, 목적지 쓰시고요. 지금 뭐 EGLL이니까 EGLL. 그다음에 인천 갈 거면 RKSI, RKSS, 뭐 PK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타임 앤 루트는 상위공으로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뭐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15시간. 그다음에 퓨어는 뭐더그 이상 필요해야겠죠? 한두 시간 더 필요하니까는 뭐 17시간 가능하다. 크루즈 스피드랑 고도 몇 킬로 갈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밑에다가 저는 사실 되게 간단하게요.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진짜 실제 비행기 플라이트 플랜 쓰듯이 여기다가 가능한 이퀴브먼트랑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쓰시거든요. 저는 그냥 제 프로그램 뭐 사용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V파일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다른 것보다 이 데이터베이스 뭘 쓰고 있는지는 좀 중요해요. 그래야지 관제사님들이 그걸 알고 항로를 옛날 거나 최신 거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항로는 아까 제가 B루트에서 루트 보여드렸죠? 그거 여기다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이스를 샌드하고 리시브 둘다 하실 건지, 관제를 목소리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듣는 것만 하고 제가 보내는 관제는 말 대신에 문자로 보내셔도 돼요. 또는 문자만 하는 관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관제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듣긴 하지만은 저기 뭐야 텍스트로 이제 관제를 할수 있고, 얘네는 듣고 말하고 전부 다 보이스로 할수 있어요 이거들은. 근데 저는 관제사로도 있잖아요. 받고에 받침에 가능하면 텍스트 말고 이 보이스를 사용해 주세요. 조금 초보분들이어도 그래야지 또 빨리 늘고요. 저희 관제사들도 이 텍스트 하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요. 저장하고 싶으시면 뭐 세이브 눌러서 여기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 파일 플라이 플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커넥트 하시고 파일 플라이 플랜을 커넥트 한 다음에 하시면 이 플라이 플랜이 이제 저 관제사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럼 박스 파일을 켜볼게요. 제 비행기가 당연히 EGLL 히드로 공항에 나와 있어야겠죠? 네, 여기 이제 히드로 공항에 가시면 히드로에 지금 비행기가 14대나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를 누르면 이제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뭐몇 분마다 리프레시 되게 이제 하는 버튼이고요. 12개. 여기 보면 저기 있네요. Korean Air 6901 No Flight Plan 신청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플라이트 플랜이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플라이트 디테일 하면 이렇게 플라이트 플랜 여러분들이 입력한 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 친구는 참 전문적으로 하네요. PBN도 있고 A1, B1 이게 다 이퀴브먼트 갖고 있다는 거 실제 비행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플라이트 플랜을 비슷하게. 네. 그래서 루트고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가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표심을 들어가 볼게요. EGLL 타워, 히드로 타워가 118.500이었죠? 네, 들어와서 118.500으로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라디오 테스트는 한 번씩 꼭 해주세요. 혹시라도 Very hot short Lima, speed 235.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관제 소리 들리시죠? 지금 이거 이제 관제 주파수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 VHF1 세팅했고요. 그럼 아까 그왜 B파일럿에서 제가 PTT 버튼을 세팅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세팅한 PTT 버튼을 누르고 라디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제 콜사인은 Korean Air 6901이고 상대방은 히드로 타워입니다. 히드로 타워, Korean Air 6901, 라디오 체크 플리즈. Korean Air 6901, hello, readability 5. Thank you. Finnair 7 Whiskey Golf, taxi second left onto Bravo.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마침에 지금 접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도 보시면은요, 비행기들이 여기 비행기가 한대 있는데, 네, 비행기들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게 제가 업소가 좀 느리네요, 갑자기. 네, 아까 플레이 있잖아요.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실제 그 비행기 몰고 있는 사람들의 디자인이 다 나옵니다. 상대편 비행기들도.
그리고 지금 잔디밭을 가고 있는 건 제가 이게 시너리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심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관제사님들하고 관제를 하시면서 즐겁게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캡틴 모세 저희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아심에서 더욱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관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이 비행을 하거나 저와 함께 관제를 받으시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분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Have a happy flight!